진숙현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이오테크닉스 11만 2,500원에 5%를 들고 있습니다. 매도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타이밍 굉장히 좀 나쁘지 않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신 것 같고 일단 오늘 굉장히 상승폭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27%가 넘는 상승률은 보여줬는데 축하드립니다. 일단 네, 오늘 매도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가 좀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우리 반종민 소장님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되게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부터는 좀 구간이 좀 생소한 구간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기업이 상장 이후 역사적 최고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내일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되면 그때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게 지금 이 기업 자체가 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진 않아요. 너무 커서. 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17만원에서 18만원까지 목표가를 일단 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서부터 진짜 얼마나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네. 모르고 기간의 순매수세를 통해서 이끈 종목이에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오는 시점이 그 3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3월부터 매수를 했다면은 외인이 3월부터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상승을 했을 때 한 17만원에서 18만원 되면은 이때는 좀, 비중도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 이제는 좀 보내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이 아니라 그냥 익절가죠. 그 익절을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익절을 해야 된다 하면은 14만 4천원 아랫대를, 매도 구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숙현님 일단 수익 내시는 거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가격 전략 17만원에서 18만원까지 오르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함께 주셨고요. 네. 손절가로는 14만 4천원까지 잡아주셨네요.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손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